안녕하세요. 탑5 앵커입니다.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한국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비판적인 기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 협박했다고 보도한 AFP24일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야후뉴스, 채널뉴스아시아, 프랑스24 등 유력 언론들이 이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. AFP는 지난 월요일 한국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비난했던 모든 기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이후 지지율 폭락을 막기 위해 고전했다면서 이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타격을 준 두 번째 스캔들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했는데요. 내가 청와대 간다면 그들 모두 감옥에 보낼 것이다.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이 그들을 입건할 것이다. 라는 녹취록 발언을 소개했습니다. AFP는 김건희 씨 발언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아주 아픈 곳을 건드렸는데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.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2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지난 화요일 윤석열이 속한 국민의힘은 성폭행으로 감옥에 있는 전 정치인을 강력히 지지하고 한국의 미투운동을 경멸하는 발언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했다라면서 AFP는 첫 번째 스캔들이었던 미투 관련 발언도 언급했습니다. AFP는 국민의힘이 여러 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차기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김건희 씨의 발언은 그녀의 관점을 반영하며 공적 관심사와 검증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안 매체입니다.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,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